바나나를 먹었어요, 아, 저녁에. 바나나. 네, 아이고, 바나나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왜요? 다이어트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아,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네. 아, 요즘도 축구 계속해요? 아직 안 써요. 아, 아마 다음 주에? 네. 다음 주부터 할것 네, 같아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은 요즘에 헬스예요, 헬스. 오. 여기 뭐 족자에는 산이 저기 발리에는 산이 없어서 네. 산을 못 가고 산 헬스클럽. 대신에 헬스 클럽에서 헬스장.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매일 가요, 뭘? 매일. 오. 매일 가는데 바쁘네요. 그냥 뭐 헬스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수업해야 되고 바빠요, 아주. 자, 오늘 연결어미 할 차례죠. 네. 그쵸, 연결어미, 어미 아시란. 연결어미 그러면 삼붕한, 까따뻥 후붕 그래도 되고, 인붕한 해도 돼요. 자, 이게 이제 한국말을 잘 하려면 이 연결어미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연결어미를 많이 알면 한국어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연결어미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아무튼 이 연결어미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연결어미를 잘할 수 있으면 한국어 만땅. 네. 자, 이거 거나, 자, 1번 거나. 자, 거나. 자, 거나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그러거나. 그렇구나. 그래서 또는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또는 아니면? 아따우. 그죠? 네. 그래서 거나는 그러거나에서 왔는데, 뜻은 아따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앞에는 뭐가 오냐? 동사가 와요. 동사 거나 뭐 공부하다 그러거나 그러면 하거나. 그렇죠. 공부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원 씨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토요일에는 여행을 하거나 책을 읽어요. 리 하루 잡고 바리사타 아빠 엄마 찾고 그렇죠. 아프거나 힘들 때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사키 아빠 ketika lelah terpikirkan ibu.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낀다. 외출할 때는 그렇죠.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집에 나갈 때. pergi ketika pergi keluar menggunakan topi atau menggunakan sunglasses. 그렇죠. 그 여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프거나, 모자를 쓰거나 할 때, 이때 거나를 써요. 자, 한번 문부가 깔리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나 가지고. 자, 지원 씨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저녁에 바나나를 먹거나 바나나를 먹거나. 파파야를 먹어요. 오,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자, 지현 씨. 아저씨, 저는 주말에는 친구랑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쉬거나 방을 정화해요. 집에서 쉬거나 뭐 한다고? 청소해요. 방을 청소해요. 네. 그래요. 집에서 쉬거나 방 청소를 해요. 좋아요. 청소를 합니다. 예. 다음, 크리스타 언니. 크리스타 아직 언니, 생각이 권하요. 없어요. 퇴근할 때? 퇴근할 때. 먼저 먹거나 먼저? 씻어요. 퇴근하고 나서, 스톨라. 퇴근하고 나서. 네,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집에 올면 먼저 씻거나 씻거나. 먹어요. 밥을 먹어요.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렇죠. 밥을 먹어요. 한국말에서 먹어요만 쓰면 이상해요. 그래서 아, 항상 네. 밥을 먹어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다음 해봅시다. 자, 모습 봐라. 나는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자, 다음. 뭐라, 어디 갔어? 다음 봅시다.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뭐뭐 거나의 모양으로 뭐뭐 거나 하다. 뭐뭐 하는 경우가 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한번 아무튼 쪼또를 봅시다. 예를 봅시다. 자, 미경 언니가 한번 여기 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하면 피곤하거나 해서 몸이 약해진다. 무리하다. 무리하다, 뭐예요? 무리하다. 무리하다. 뭐예요? 당연히 마무리. 오늘 너무 무리했어. 피곤해 죽겠네. Off of work? 아니에요. 무리하다 그러면 아무튼 그래, 아니요. 무언가를 많이 하다. 알겠죠? 예를 네. 들어서 오늘 운동을 평소에는 2시간을 하는데 오늘 운동을 6시간을 했어요. 그럼 뭐한 네. 거예요? 이게 무리하다. 알겠죠? 네. Jika terlalu banyak beraktivitas, 아니? 맞아요. 무리하면 오버로드. Badan akan menjadi bahkan badan akan menjadi capek atau jadi lemah. Piwa하거나 해서. Ikan habana heso. Kelelahan lalu badan akan menjadi lemah. 몸이 약해진다. 여기서 이 해서는 까르나가 더 어울려요. 해보세요. 다시 jika beraktivitas berlebihan akan capek atau Ani kenya badannya lemah ini karena capek. karena badan karena capek badannya lemah. Kerucut.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무리하면 피곤하거나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곤하거나 아따우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몸이 약해진다 그 몸에서 말이에요. 몸이 약해진다. 자,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피곤해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피곤해지거나 또는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일들 때문에 몸이 약해진다. 몸이 약해진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누가 뭘 해보세요? 누가 뭘 부탁하거나 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시apapun yang meminta tolong tidak akan bisa menolaknya.그렇죠. 그래서 지까, 그쵸? 시아빠, 지까 아다 버르미타안 다리 스스오랑, 시apapun. 그쵸? 그러니까 부탁을 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하고, 자, 부탁을 하면 누가 뭘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누가 뭘 부탁을 하거나 또는 비슷한 것 아따우 양 라인. 다른 걸 아무튼 누가 뭔가 이렇게 뭘 요청을 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게 어떤 게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그죠? 일단은 여기 스킵하고 그다음 밑에 거부터. 일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이 생기거나 하면 옷 사는 데다써 버려요. Jika bekerja lalu akan mendapatkan uang. 하면 지가 Jika bekerja dan mendapatkan uang, karena bekerja akan membeli baju.다 써버려요. 다 써버려요. 아, tapi uangnya sudah terpakai semua. 돈을 다 써버리다. Oh, 다 menghabiskan uang di toko baju. 그렇죠. 또 문벨리 봐주. 바주 그렇죠. 다 써버리다. 돈을 다 옷산데 써버리다. 문하비스카 우왕. 그러니까는 일을 해서 돈이 생기거나 하면 옷 사는데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같은 말이에요.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옷 사는데 다 써버려요. 그런 말하고 같은데 일을 해서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뭐 다른 걸 해서 돈이 아무튼 생기면 돈 일을 일 말고도 뭐 용돈을 받았던지 그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옷 사는데 다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한 알라산 양라인. 그래서 거나가 있는 거예요. 거나. 알겠죠?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아무튼 그러니까 아따우잖아요. 거나가 아따우. 그래서 이거 말고도 무리하거나 아무튼 뭐 무리하는 거 말고. 근데 부탁하는 거 말고 일을 한거 말고도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려워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거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뭐 거나 하다. 어려워요. 어려워. 선생님도 어렵네.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 야,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항상 제가 돈을 내요.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항상 제가 돈을 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돈을 내요. 언제? 친구를 만나면. 그런데 친구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친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제가 돈을 써요. 그 말이에요.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스 다시 한번 만들어 볼래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먼저 한번 해보세요. 누가 문제 볼래요? 언니, 좋아요. 그래요. 언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축구를 하거나 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 축구를 하거나 해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축구를 하거나 해서 이거는 아, 저는 제가 축구를 하면 축구를 하거나 하면 해서 하면 기분이 좋아요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하면 네. 축구를 하거나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요. 네. 좋아져요가 맞겠죠? 기분이 맞아요. 네. 좋아져요. 제가 축구를 하거나 하면 제가가 아니라 저는 저는 축구를 하거나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축구 말고도 다른 것을 하면 그쵸? 다른 기분이 좀 스포츠를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 그말그 뜻이에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다음. 자, 누가 해볼까요? 마틸다? 모르겠어요. 어렵죠. 또 해보세요. 괜찮아요. 아무나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자, 크리스타 씨가 한번 해볼래요? 크리스타 언니.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제가 뭘 수영하거나 하면 내일에 항상 몸이 아파요. 내일에는 항상 몸이 아파요. 일단 얘는 아니에요. 내일. 내일이야. 여기서 내일. 내일이라보다 다음 날. 다음날. 다음 날 항상 몸이 아파요. 알겠죠? 다음 날이 네. 그 에에 속간 할인이. 알겠죠? 네. 제가 뭘 수영하거나 하면 다음 날에 항상 다음 날 항상 항상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제가 수영을 하거나 하면 뭘 필요 없고 제가 수영을 하거나 하면 항상 몸이 아파요. 뭐 그쵸? 수영을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뭘 하든 뭘 하거나 하면 그 말이에요, 그죠?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수영을 하거나 하면 항상 몸이 아파요. 좋아요. 다음 지연 언니. 네. 밥을 급하게 먹거나 하면 배가 아파요. 바구스. 잘했어. 그렇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거나 하면 잘했어.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이 붙으면 더 좋겠죠? 항상 배가 아파요. 네, 항상 제가 잘했어요. 다행이네요. 아주 좋은 오,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틸다. 네. 아니, 공부하거나 하면 시험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공부하거나 하면 시험을 못 하겠어요. 안 공부하거나 하면 으흠. 하거나 하면 시험을 못 보겠어요. 일단은 안 공부하거나란 말은 아니고 공부를 안 하면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거나 하면, 공부를 안 하거나 하면,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안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거나 시험 공부를 숙제를 안 하거나 하면 항상 뭐 아빠한테 혼나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공부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하면 항상 아빠한테 혼나요. 알겠죠? 마틸다? 네, 그 다음 봅시다. 자, 3번, 거나. 이 거나를 두번 써서 둘 중에서 어느 것이어도, 그러니까 두아두아냐, 그 말이에요. 두아두아냐. 둘 중에 어느 것이어도, 뭐뭐거나, 뭐뭐거나. 이런 말을 외우세요,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자, 맛들다 한번 읽어보세요. 묻거나 말거나 그럴까요? 아따오 어머? 버릇자야, 아따오, 아, 대답 누가 버릇자.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비슷하게 다음. 누가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비슷하게 합니다. 왜 없는 내용은 내가 또 기절은 기절을 준비할 것도 있잖아. 잘안 들려요. 잘안 들려. 믿거나 말, 누가 보거나 말거나. 자, 지현 씨 무슨 뜻이에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는 뭐예요? 질서 아는 사람. 저 아니에요. 질서 아는 사람, 누가 보거나 말하는 질서를 지키자.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질서? 지켜야 합니다. 이 질서, 사람이 사람들끼리 줄을 잘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 이렇게. 브린시 마뚜랑. 누가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수법은 양 Di melihat sana mau mungkin melihat atau tidak melihat kita semua menjaga prinsip kita. Kerucut harus menaati aturannya, prinsipnya, mengikuti prinsipnya. Kerucut, so bikona malgona, duga bogona malgona. Kerucut. 말거나를 인도네시아 말로 그냥 응가, 아, 띠다 그러면 돼요. 띠다. 일비나, 수혜비나, 또마스. 자,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여기 4번, 여기 밑에부터 한번 자, 지현 씨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거네, 에카네. 생명은 Bagaimana사랑으로 dosen biru?키워야 한다. Pergi anu Asan Karo Kevin. Bagaimana Tuhan putra apa? semuanya Pergi saranguro Kle kiwaya Thomas handa. putra Oh, putra saranguro. putra Semuanya bukan ya? Semua. Semua anu saran. Life Jawa.
Baik maupun itu manusia ataupun hewan dibesarkan dengan kerocho tahun puasa hawana kane yoshimi haseyo apapun yang dilakukan lakukanlah dengan giat. So buasal hawana kane, so buasal hatenji, buasal hatenji.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나라는 말, 이거는 위에는 쉬운데 2번, 3번, 4번 같은 표현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한국말은 이게 어려워. 아무튼 이게 뭐 물론 한국말은 다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게 어려워. 자, 그 다음에 개. 개는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자, 마틸다. 이해 불안. 이해 등한. 마틸다? 나갔어요. 뭐라 나갔구나. 그럼 자, 미경 언니. 잘 볼 수 있게 크게 써주세요. Untuk terlihat dengan jelas, tolong tulis dengan besar. 자 여기 있는 개하고 여기 있는 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네. 개고 이게 나. 이렇게 낼 수 있게 agar. 그게 dengan.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개는 등한. 크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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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작게. 작게. 또 높다. 높게. 그렇죠. 높게. 예쁘다. 예쁘게. 그렇죠. 예쁘게. 예쁘게. 말 예쁘게 하세요. 와우. 죄송합니다. 그래요. 말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어머나. 아주 좋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고. 고. 고는 이제. 그 우리 그 고는 다 배웠어요, 그죠? 일단은 자, 일단은 인도 한국말은 인도네시아 말에는 단이죠, 단. 그래서 앞뒤 문장에 주어가 같을 때 고를 쓴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크리스타 씨가 나는 말하기도 배우고 쓰기도 배웁니다. 자야 브라저. Belajar bicara dan belajar juga menulis.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 여기 고 할 때 단 주가 그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말하기도 배우고 나는 쓰기도 배웁니다. 그래서 주어가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어가 같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는 신랑 없어져서 나는 말하기도 배우고 쓰기도 배웁니다. 그다음에 주어가 다를 때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 자, 크리스타 씨. 어머니는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이부 adalah guru. Sedangkan dan ayah adalah dokter. 그렇죠.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요. 불라 마니스 dan garam asin. 그렇죠. 그럼 그냥 단어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동사 뒤에 와서 시간 순서가 이루어질 때 여기는 랄루. 자 지현 씨.
하고 옷을 입습니다. setelah bersih, setelah mandi menggunakan pakaian. Saya sudah 한 후에 옷을 입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 일을 씁니다. Saya makan lalu menyikat gigi.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오늘 3번은 이제 우리 다 배웠어요. 자, 자 미혜 언니. 네. 여기 미혜 언니. 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사야 나이 subway lalu pergi ke sekolah.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학교랑 같이 쓴다. 타다.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간다.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아서 어서하고 고 순서 비교. 이런 게 이제 아주 어려운데. 자, 일단 여기. 자, 크리스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에 가서 공부해요. 네? 학교에 가서 공부해요. 사야 pergi ke sekolah lalu belajar. 학교에 가고 공부해요. 사야 pergi ke sekolah dan belajar.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공부해요. Saya pergi ke sekolah. Setelah itu belajar. 그렇죠. 친구를 만나서 공부해요. Saya bertemu teman lalu belajar bersama dengan teman. 친구를 만나고 공부해요. Saya bertemu teman lalu setelah itu belajar sendiri. 그렇죠. 그래서 서하고 서는 글자들은 랄루고 그죠? 고는 단이 됩니다. 알겠죠? 친구를 만나서 공부해요. 공부를 하는데 누구하고 공부한다고요? 친구하고. 내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랄루 공부를 해요. 이거는 나 혼자 공부하는 거고. 친구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하고 고의 차이점, 랄로하고 단이다. 잘 알아두세요.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개. 자, 고, 서 하나, 고 하나. 두 개 만들어 보세요. 자. 선배랑 일해서 점심을 먹어요. 선배랑 일해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들렸어요. 아들랑. 선배랑 일해서 점심을 먹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 해서는 까르나가 더 가까워요. 점심을 먹었는데 왜 점심을 먹었냐? 선배님이랑 선배랑 같이 일을 해서 선배님이 점심을 사줬어요. 그래서 선배랑 일해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상해. 네. 선배랑 일해서 이거랑 까르나에 가깝고. 자, 보세요. 자, 선배랑, 자, 여기서 가서, 가다, 만나다. 뭐, 자, 일하다 같은 경우도, 일해서, 그 다음에 일하고. 자, 하고 먼저 해보세요. 일하고.
tetap pakai sonde. Oh, kesana sonde. Sonme. Sonmera. Sonmera. Ilaho. Kachi. Kapapi. Ah. 밥 먹었어요. Setelah bekerja dengan Sonbe, makan bersama. 그렇죠. 선배랑 일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자, 이거는 선배랑 일하고 같이 밥 먹었어. 이거는 원래는 갈수록 어려워지네. 큰일이다. 선배랑 일하고 나서란 말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만 네. 그만합시다 일단. 오케이. 복잡해. 자, 잘했어 아무튼 크리스타 씨. 자, 다음 미경 언니 한번. 네. 가고 서울. 어, 빨래를 하고 쇼핑을 해요. 발리. 아, 발리에 가서 서핑. 아, 발리에 서핑이에요. 아, 서핑. 서핑. 가서 서핑을 해요. 네. 어, 그래요. 발리에 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서핑을 해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가고 유학할 거예요. 그럼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가고 다니잖아, 단. 일본에도 갈 거예요. 아, 네. 한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갈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는 자, 한국에 가서는 뭐 어떻게 돼요?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일본에 갈 그냥... 거예요. 한국에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를 간다고요? 일본으로 간다. 랄루니까. 그죠? 한국에도 네. 가고 일본에도 갈 거에는 언젠가는 한국에도 가고 언젠가는 일본에도 갈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아, 네. 어. 자, 다음 지현 씨. 퇴근해서 마트에 가요. 퇴근해서 마트에 가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다음에, 백화점에 가고 친구를 만나요. 백화점에 가고, 자, 어디에서 친구를 만나요? 다른, 카페에서. 카페. 백화점, 오늘, 그쵸, 오늘, 백화점에 가고, 그리고 친구를 만날 거예요. 네. 그렇죠? 좋아요. 친구를 만날 겁니다. 백화점에도 가고 이따가 친구도 만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잘했어요. 자, 다음 웃는데. 우리 웃는데 배웠어요. 그죠? 웃는데. 네. 네. 아, 그렇죠? 그런데에서 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한국말에서 많이 쓰죠. 아, 남은 쓰단깐 할 때 많이 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미영 언니. 지금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아, sekarang hujan turun. Mau pergi kemana? 어, 그렇죠. 지금 비가 오는데 어디에 가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padahal sedang turun hujan.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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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인도네시아 말로는 말라오뿐.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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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오뿐 뚫은 후잔. 야, 지금 비 오는데 어디 가니? 이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네. 네.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지 말란. 바다할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지금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왜 나가세요? 그 말이에요. 비 오는데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요. 네. 네. 다음 2번 지원 씨. 오늘 바쁜데 그 일을 다음에 합시다. 어, 하리니 sangat sibuk pekerjaan itu dilakukan selanjutnya saja. 그렇죠. 그래서 바쁜데 오늘 바쁜데 오늘 바쁘니까 하는 말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죠? 바쁘니까. 네, 다음 3번. 아, 크리스타 씨.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기리니 사야 belajar bahasa Korea. 전 sangat menyenangkan. 어, 여기는 인도네시아 말이 없어요. 그냥 인도네시아 말 로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로. 배웠는데. 네네. 알겠죠. 아, 그래 사야 belajar bahasa Indonesia loh. 아. 다음. 저는 한국에서, 네,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공부한 지 1년이 되었어요. 됐습니다. meskipun saya datang ke China, tapi saya belajar bahasa Korea sudah sekitar 1 tahun. 어, 근데 meskipun이 아니고 그냥 여기는 먼저 갔을까 싶어. 아, 그럼 그래서 뭘 설명할 때 먼질라스칸 설명할 때 설명할 때 대를 써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라따라 블라깡냐 이 뭐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하고 싶을 때 뭐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또는 왔는데요란 말 써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었는데요. 어, 정말 힘들었어요. 할 때 뭔가를 설명할 때 대요를 써요. 알겠죠? 네. 그다음 4번. 자. 자, 미경 언니. 동생은 키가 큰데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렇죠. 아딕 띵기 sedangkan saya pendek.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sedangkan이죠. 우리 배운 많이 배웠죠. 그렇죠. sedangkan.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읊는 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아무거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요. 선생님. 아. 저녁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도 좋아요. 오케이. 잘했어. 어. 그냥 문장이에요? 어, 아주 좋아요. 어, 그래 좋아요. 저녁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요. 잘했어요. 어. 다음.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너무 솔직하게. 그냥 문장이에요. 네, 그래요. 문장 아닌데. 아이고, 참. 다음에 아무튼 선생님이 한국에 초대하고 싶네요. 초대할게요. 아무튼 봅시다. 자, 다음 크리스타 씨. 아, 왜요? 생각이 없어요. 아직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요. 괜찮아요. 자,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키라니 종결 어미가 굉장히 어려워요.